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존 취업 회계 스텝북입니다. 전산 회계 2급 기출 95회 이론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보충법 설정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요. 틀렸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틀린 것을 항상 중요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이 뭘까요? 여기 보면 bad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 좋은. 그 대손충당금을 알기 전에 먼저 채권이 뭘까요? 채권은 외상매출금, 돈못 받은 거, 받을 어음, 단기대여금, 성급금, 미수금 등 이런 걸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 회수가 불가능한 예상, 추산액, 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이런 채권들 중에는 거래처가 폐업을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받지 못할 나쁜 자산이 포함될 수 있는데 미리 예상해 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렇게 당좌 자산에는 외상 매출금 뭐 받을 어음, 뭐 미수금 이렇게 있는데 보면 각각마다 대손충당금이 이제 차감계정으로 잡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 분괴는 어떻게 할까요? 대손충당금 이제 설정하게 되면 대변에 대손충당금 잡고 그다음에 대손상각비로 비용을 떨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기말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을 이제 대손충당금만큼 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주주들이 이제 부실 채권을 이제 얼마인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말에 대손충당금을 회계 처리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 대손 발생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대변에 매출 채권, 원래 받을 돈이 있었는데 못 받게 되니까 매출 채권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차변에 대손상각비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손이 실제 발생할 경우 이제 비용으로 잡습니다. 근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실제 대손이 발생하면 어떻게 분괴할까요? 마찬가지로 대변에 받을 돈, 원래 차변에 있는 받을 돈 매출 채권이 대변 이제 못 받게 되니까 사라지고 이제 잡았던 오른쪽에 대변에 잡았던 대손충당금을 써버리니까 이제 차변에 대손충당금 잡고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대손충당금 보충법, 이제 순액법이라고도 하는데, 뭘까요? 이제 정기에 대손충당금 잔액을 놔두고, 이제 당기에 대손 금액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정기에 대손충당금 잔액이랑 당기에 추정한 대손 금액이랑 이제 그 차이를, 순액, 그 금액만큼 이제 회계 처리하는 것을 대손충당금 보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이제 보충한 것이네요. 그거 말고 이제 대손충당금 총액법 또는 환입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세법에서 쓰고 있고요. 전산세무 2급부터 세법을 다루므로 패스하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총액법, 환입법은 정기 대손충당금을 모두 환입시킨 다음에 이제 새롭게 당기 추정 대손 금액을 이제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총액법, 환입법, 보충법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 보충액은 어떻게 구할까요? 공식이 있는데요.
채권 잔액, 기말 채권 잔액에다 대손율, 경험유기율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이 정도 몇 퍼센트, 채권 잔액의 한 2% 정도, 예전에 보니까 그 정도 이제 도산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못 받게 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해서 대손율이라고 하는데, 그 퍼센티지를 곱해서 나온 금액이 대손 추산액입니다. 거기다 이제 정기에 대손 충당금이 남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빼면 이제 대손 충당금 이제 보충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야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 대한 기말 붕괴로 가장 오른 것은? 12월 31일 결산 시 외상 매출금 잔액 3,000만 원에 대해서 2%의 대손을 예상하였다. 단, 당사는 보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말 붕괴 전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 7번 문제를 예를 들어서 대손 충당금 추가 설정액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채권 잔액, 외상 매출금 잔액이 3천만 원이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손 경험률 2%를 곱하면 60만 원이 되죠. 그걸 당기 대손 추산액이라고 하고 거기다 예전에 남았던 거 대손 충당금 잔액이 1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빼면 50만 원이 대손 충당금 추가로 설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구한 거고요. 그래서 1번, 2번이겠네요. 왜냐면 대손 충당금이 50만 원이니까 대손 충당금 50만 원 있는 보기가 1번하고 2번 두 개밖에 없네요. 저는 1번에서 틀렸는데, 아까 대손 충당금 설정 붕괴 기억나십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 보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대손 상각비 이렇게 차변에 이렇게 설정했잖아요. 붕괴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2번 대손 충당금 50만 원을 설정하고 대손 상각비로 50만 원을 잡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덤입니다. 법인세 맛보기인데요.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우리 배웠는데, 이 대손 충당금을 송금 계상한 경우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어떤 회사 같은 경우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그만큼 법인세를 더 많이 내겠죠. 근데 일정 금액 범위 계산하는 건 되게 복잡해서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손 충당금 상계액, 뭐 대손 충당금 조정, 설정률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